요한복음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예수님은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의 제사는 누가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것을 뜻하는 게 제사예요. 자기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자를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뭐예요? 지켜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성전 그 자체요. 내가 바로 그 제물, 그렇죠? 어린 양이다. 이제 그런 뜻을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하여 성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도 이게 뭐냐면 유월절 날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날, 그 십자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유월절 날 다 이런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구원을 약속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 당신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사와 제사 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종교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게 돈 버는 어떤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옛날에 노예로 끌려가서 여러 주위 나라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로 이사는 못 오고 그래도 어떻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특별한 날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성지순례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사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 제물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이 야 이때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 성전 마당에서 팔아. 그래서 제사장들이 돈 많이 벌고 이제 이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왔다. 그러면 지금 이 소와 양과 뭐 비둘기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해요? 진짜가 왔다니까.
친절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이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뭐요? 상징으로 쓰는 동물을 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왜 내 쫓아요? 자기가 진짜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참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자기가 드디어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왔을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자기를 상징하는 제물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해줬는데. 자기가 왔는데도 진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를 몰라보고, 아직도 팔고 있고, 이거 얼마나 한심해,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이런 걸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한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돈이 없단 말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또는 성전 안에도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 바꾸는 환전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환전하면서 또, 환전비 또 먹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벌이에 뭐예요. 아주 좋은 제사장들 돈벌이 시키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막 다 쫓아냅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니? 네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성전은 나야. 그렇죠?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죽어서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되면, 그것이 그 나가 사흘 후에 부활한 나야말로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끝났다. 성전이란 것은 끝났다. 자, 이런 걸 모르면 아직도 하늘에 성전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성전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직도 끝을 못 내고 끝내려고 지금 작업 중이다. 이런 가르침 있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는데 46년 동안 걸렸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바로 이 성전이신 예수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는 안다? 모세 율법은 잘 안다. 이게 모세 율법인데. 네. 그렇죠. 제사법. 그러나 예수가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예수는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지. 예수님 따로 있고 성전 따로 있고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정말 뭘 모르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걸 나타내기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간음 중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여기서 왜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여자만 끌고 왔는지 그 당시엔 확실히 완전히 남자만 사람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건 남자는 또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여자만 붙잡아가고 온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당신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손에 돌을 들고 와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진 이유를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면 질문을 던진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고소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고소가 뭘 고소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자, 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문둥병 환자도 만지고 세리나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밥도 같이 먹고 이 율법을 무시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간음해도 쳐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거야. 봐라. 우리가 가늠한 여자를 잡아갔더니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그러더라. 율법을 안 지키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작정하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죠. 예수님은 뭐를 하러 오신 분이다?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아는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야.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면 그 율법이 뭐가 된다고? 사랑이 돼. 그렇죠. 사랑된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너희들의 율법은 불완전하다.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가늠한 여자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너희들이 지키는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한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큰일 나. 뭐라고? 모세 율법이 뭐라? 불완전하다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예수님도 힘드셨을 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그렇게 그들에게 반박하기보다는 모세 율법을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그건 당장 사형감이야. 그 예수님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논쟁을 말로 논쟁을 하는 것보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뭐를 쓰세요. 쓰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쓰는지 뭐야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이제 뭐를 썼겠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뭐의 박사예요? 성경 박사야. 율법 박사, 모세 박사. 다 성경 박사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얘기를 쓴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썼을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완전한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줘야지.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누군가가 간음을 범했어. 그런데 그 간음을 범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어?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 그런 일 있어요? 있죠, 있죠. 예. 그런 사람 있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있어요? 그렇지. 예. 다윗이라 그러면 그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죽을 돌 맞아 죽을 짓을 했어요. 다윗은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죠. 아주 나빴어요, 다윗이.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어. 그래서 주위 이방 나라들을 팔레스타인을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존경을 하고,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다. 근데 그때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하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왕궁 베란다에서 나와서, 좀 심호흡도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려고, 다 나갔다가, 보니까 저기, 어떤 젊은 여자가, 그때는 뭐 집에 샤워실이 없으니까, 대에 물 떠가지고 어떻게, 뭐, 그때는 다, 왕궁만 이렇게 집이 2층, 3층 이랬지, 다른 집들은 뭐 전부 단층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여자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하는데 다윗이 병원 갔어. 그래서 다윗이 신하를 불러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와서, 그 여자 이름이 바세바예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어. 근데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야. 유부녀야. 근데 그 바세바의 남편은 누구냐 하면, 우리아라는 남편으로서 젊은 장교야. 근데 이 우리아라는 전문 장교는 지금, 최전방에 나와서 지금 전쟁 중이야. 세상의 왕이 전쟁 중인 전문 장교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동침하고.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왕이 지금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자기 몸을 바쳐서 지금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마누라를 뺏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그까지만 했으면 또 괜찮지. 이제 다윗이 하룻밤 자고 나서, 야, 이거 만약에 경우 임신이 되면 골치 아파. 왜? 애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이제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6개월 후에 돌아왔다 합시다. 근데 부인이 임신이 돼 있어. 근데 남편은 전쟁에서 1년 동안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그러면 여자는 남편한테 실토를 할까요, 할까? 그러면 그 전문 장교의 그 혈기로 무슨 일을 벌릴지 몰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육군총 참모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우리아라는 장교가 있는 모양 때. 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라고 그래요. 참 머리 잘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할 만큼 위대하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다윗도 그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그 전화를 받고 이게 무슨 소리까? 어떻게 다윗 왕이 이렇게 젊은 장교 이름을 다 알고 육군 참모총장이 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 있어요. 그래서 우리야 보고 휴가 가라고. 그 우리는 뭣도 모르고 뭐요. 원 지금 막 전방에서 전투 중인데 갑자기 부르더니 휴가 가래. 집에 가래. 그래서 집에 언제 떠나올래니까 그 동료 전쟁을 치던 동료 병사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놈 너 무슨 백이야? 와, 부럽다. 와, 좋겠다. 야,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어? 하, 참 좋겠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그때는 우리하고 뭐라 그랬게? 야, 내가 너희들은 말이야, 이렇게 고생하고 온다. 내가 어떻게 마누라하고 편안하게 자겠어.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휴가를 왔어요. 왔는데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들어와? 궁전뜰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왜 여기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고 집에 가서 자냐? 난 그럴 수 없다. 다윗이 보니까 하 이거 어쩌면 큰일 났어. 또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땠냐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좋아도 얼마나 그 인간 본성, 그 아름다운 여자한테는 뭐요? 어떻게 그래서 죄를 그런 죄를 지울 수 있는 결국.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쟁 불러들여라 그랬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수상을 차렸다고. 그래서 특별히 왕하고 한잔 같이 하자. 예전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술을 잔뜩 먹이게 놓으면 예. 네. 마누라 생각나서 집에 가서 잘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술을 진탕 먹인 거야. 아, 근데 이 자식이 그래도 안 가는 거야, 집에.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그 다음날 전쟁터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 그렇죠? 야,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그 육군 참모총장을 다시 불렀어. 그 우리아를 그래서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지시냐면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어. 다윗은 살인죄도 범했지. 그러면 자 간음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그거는 모세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돌 맞아 죽을 일이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나는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다파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야 구약 성경 이 바리새인들 성경 다 아는 얘기야 훤하게 아는 얘기야 그렇게 살인을 범하고 간음죄를 범한 다윗을 용서했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윗을 존경해요, 안 해요? 다윗을 최고로 존경하지. 근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을 용서하고 살려준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야. 그러면서, 예.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던 수경과 발신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모세율법과는 완전히 어떻게 배치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벌써 그런 암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그러나 간음하거나 살인하면 죽이라는 율법은, 그거는 아직도 완전케 된 율법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또, 누구도 있냐면, 삼손. 삼손도 블레셋 장녀하고 놀아놨다니까. 그 돌 맞아 죽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어? 삼손을 사랑했어. 그 구약 성경에도 누구 얘기가 다 나와 있어? 예수님이 죄인을 그런, 삼손처럼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다 구원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했는데 그 삼손과 다윗은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삼손과 다윗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세, 자기들이 배운 모세율법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믿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그 수많은, 하나님 믿고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로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거를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용서해 줬나 물어보면, 제가 요즘 와서 아주 놀란 거는, 다윗이 용서받기 위해서 누가 죽었잖아?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았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다윗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래. 그거는 다윗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참, 조건적으로 자기 죄를 사함 받는 대신 아들이 대신 죽어줬대. 그거는 성경을 정말 모르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그걸 쓴 걸 딱 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알아야 해요? 와, 이분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 약속하신 구원자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쓰고,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계속 묻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죄인인데, 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특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다 죄인인 걸 안다고. 그러면서 죄 없는 자 있으면 한번 쳐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죄, 네가 죄가 없는 자라면 한번 네 여자를 돌로 한번 쳐봐. 이거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지.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죄인일지라도 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게 됐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와보라는 얘기는 너희 중에 혹시 다윗처럼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돌 던져보래. 그럼 돌 던져보라는 얘기는, 돌도 쳐주게 보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로 돌로 때려 죽이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돌. 성경에서 돌이라고 그럴 때 돌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돌. 산돌, 생명의 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 별명이 돌쇠입니다. 아시겠죠? 돌. 그래서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예수님 돌이에요. 그것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은 이유는
돌에 맞아 죽지 않는 이유는 다윗은 무엇에 맞은 거요? 돌에 맞았는데 그 돌은 누구라? 예수라. 그 예수라는 돌에 맞으면 살지요. 죽을 놈이 살지.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너희 중에 혹시 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자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돌로 쳐 죽여봐라.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까, 안 쳐 죽일까? 안 쳐 죽이죠. 그러면 그 돌은 예수야. 돌을 던지라. 죄인에게. 지금 이 여자는 이제 나는 오늘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모세율법대로 하면 난 이제 죽었어. 그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그 말을 썼을 때 이 여자 다 보니까 와, 누가 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다윗이 살은 용서받고 살은 이유는 안 죽고 산 돌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든 돌은 이거는 무슨 돌이요? 죽이는 돌이야. 돌은 돌인데 뭐요? 이거는 모세의 돌이라니까. 예수님은 산돌,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돌이라니까. 그래서 죽이는 율법이 살리는 뭐요? 사랑, 곧 은혜로 완전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돌을 들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손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율법은 불완전해.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고. 완전케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논쟁식으로, 토론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보여줬어? 성경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유다의 며느리, 그렇죠? 다말. 이 어떻게 했어요? 다말의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그 다말은 그 혈통으로 누가 오게 돼 있어? 예수님이 오게 돼 있어.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큰일 난 거야. 그 다말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혈통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생각해? 그 혈통을 이어 나가기 위하여 같은 혈통이라야 되니까 장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셨어.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장녀인 줄 알고 잡아버린 거야. 성경이란 건 참. 그때 이제 그
시아버지가 현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좀 귀중품을 준 거야. 그래서 다말이 애를 낳은 거야. 그 애가 누구였냐? 아니, 아들은 죽었는데, 어? 며느리가 아기를 뵀어?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뒤집어진 거지.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다말이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후손이 나중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를 낳는 혈통인데 제대에 와서 절대로 끊기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귀중품을 탁 꺼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맞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참, 예, 너무너무 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책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는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소하려고 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율법을 지켜서 못 지켰어. 못 지켰어. 돌은 들고 왔는데 어떻게 모세 율법대로 때려 죽여야 그게 되지. 모세 율법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고소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집에 가서 고민해봐. 모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나를 다시 생각해. 부디 내가 쓴 땅바닥에다 쓴 다윗 얘기를 꼭 기억해.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윗에게 적용이 됐고 삼손에게도 적용이 됐고 다말과 뭐요 그 시아버지에게도 적용이 됐고.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 얘기다? 바로 거기에 앉아서 땅에다가 쓰신 예수님 얘기다. 자, 근데 여자는 안 갔어요. 사실은 여자가 제일 먼저 가야지. 여자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와, 대박! 이렇게 됐어, 여자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뭐요? 모세 율법대로 죽을 뻔했어. 그러다 딱 보니까, 그렇잖아도 자기는 창녀인데, 이 창녀가, 창녀라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희망 없어. 자기들은 죄가 너무 많은 그런 천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여자는 오늘 이분이 이 땅에 쓰신 예수라는 분이 다윗을 용서하신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었는 그 다윗이 믿은 그 예수가 이제 오셨구나. 이분이 그 다윗을 살려주신 예수구나. 그 죽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나는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과연 나 같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더러운 인간이지만 그럴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 그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피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머리를 걱적걱적 하면서 고민에 차가지고, 사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때 그 다윗을 용서하신 분. 와,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네.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이제 고민거리가 됐어. 뭐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민 많이들 했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는 안 떠나야지, 그렇죠? 예수와 함께 해야지, 그렇죠? 예수께서 이제 일어섰습니다.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아,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팠을까.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그들이 어딨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이, 분명히 간음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재지지 말고, 새로운, 뉴 스타트를 잘해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아시겠죠? 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란 말은 뭐예요? 조건적, 율법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이날 이 여자는 생명의 빛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도 뉴스타트에 이번에 오셔서,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걸 깨닫고, 아,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뭐예요? 내가 과거에,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랬을지라도, 그 죄를, 완전히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나라를 여러분이 탁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산 돌이신 그 예수라는 돌에 오늘도 여러분이 맞고 생명의 빛을 얻으셨고 유전자가 켜질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네. 성경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도 성전에서 모세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와.